항상 쓰는 생활 계획표. 7시 기상일 아침 운동, 8시 휴식, 9시에 독서, 그리고 11시 점심 식사. 어쩜 애들이 스케줄들이 다 똑같네, 똑같아.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한 가지. 과연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알찬 계획표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까? 과연 당신은? 학교 졸업 후 시작되는 사회생활, 바로 이 시점에서 라이프 플랜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이 절실하다는 3명의 직장인들을 만나보았다. 제 직장과 아마 평생 그 노후 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생활, 자기 삶의 라이프 계획이라고 그렇게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지 조언을 받는다면 계획을 다시 한번 제가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검토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 인생을 만든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 맞게 금전적인 플랜을 조금 세워본 적은 있으나 직장 생활에 대한 라이프 플랜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라이프 플랜이라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일단 회사 내에서는 우선 닥친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에 좀 매진하다 보면은 자기의 그 커리어 관리를 좀 소홀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매몰돼 있다 보면은 그 바깥을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라이프 플랜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프 플랜 처음 해보시죠. 재밌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책상에 놓으신 그 설문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실험 첫 번째 단계, 앞에 주어진 설문지에 답하기. 현재 자신의 모습, 앞으로의 목표, 내가 생각할 때 현재와 목표와의 차이 등등 인생을 살면서 꼭 한 번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현재 나의 위치와 자세를 확인할 수 있지. 성심성의껏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라이프 플랜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생소한 내용의 설문이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을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항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계획 없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안주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신들의 상황과 생각들을 알아봤다면 좀 더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플랜 코칭에 들어간 세 사람. 꿈이라 그럴까? 목표가 뭡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창업을 하는 게 제 꿈이죠. 자기 비즈니스. 네. 이 직장을 조금 토대로 영화나 이런 제작 쪽으로 시나리오를 조금 써보는 게 인생의 목표고요. 목표 없는 플랜은 없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목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경력 관리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는 있지? 우리 플랜이 있으면 또 목표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요. 그 성취감이 있다 보면은 우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돈, 바로 재정관리 또한 직장생활 플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바람이 아주 달군. 지금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그 통장은 이제 거의 쓸모없는 걸로 이제 돈을 들어오면 그 뿌려지거든요. 각자 통장에. 이제.
20대부터 시작하는 성공적인 재테크와 함께 자기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향후 10년, 20년 뒤 자신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즐기고 또 일에 매진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일, 그다음에 가정, 건강, 그리고 경제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잘 조합될 때 이게 좋은 라이프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설문지에 작성했던 것은 이제 남들 조언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 라이프 플랜에 반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제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제가 라이프 플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참 여기까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모자랐던 부분, 제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천하지 않고 구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에 올바른 실천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직장생활 설계도면을 만들어라. 직장인이라면 꼭 한 번쯤 세워봐야 하는 라이프 플랜. 인생의 목표부터 경력관리까지 당신의 체계적인 인생을 만들어보십시오.